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7강 디멀티플렉서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멀티플렉서하고도 아주 비슷한데요. 이제 디멀티플렉서는 이제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티플렉서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인풋을 선택해서 하나의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였지만, 이제 디멀티플렉서에서는 이제 하나의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된 값을 어느 방향으로 출력을 시켜줄 것이냐에 대해서 셀렉션하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PGA에서 연결을 해줄 때는 이제 그 푸시 버튼이 이제 디멀티플렉서의 인풋으로 들어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 디멀티플렉서를 이제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셀렉션 신호는 슬라이드 스위치를 통해서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바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 주고요. 먼저 프로젝트를 클로즈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지난 강의 때 사용했었던 프로젝트에 이제 그 콘스트레인츠들을 정의를 해두었는데, 이제 그 콘스트레인츠를 가져와서 똑같이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있는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들어가셔서 그 여러 가지 폴더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SRCS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콘스트레인츠가 들어있는 폴더를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메모장으로 열게 되면 이제 메모장으로 쉽게 열리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그냥 Ctrl-C, Ctrl-V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트레인츠 작업도 끝내고, 이제 베릴로그 코드들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임플레멘테이션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워닝을 살펴보겠습니다. Has unconnected push. 그렇죠. 우리가 푸시 버튼을 모두 선택한 건 아니죠. 이제 푸시 버튼 안 쓰는 게 있었으니까. 2번, 3번에 대한 푸시 버튼은 unconnected 된게 맞습니다. 2번, 3번.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푸시 1에 대해서도 connected 되지 않았다고 뜨는데, 아, 제가 착각했군요. 푸시 버튼은 이제 이 부분이고, 이제 스위치는, 이제 슬라이드 스위치는 이제 0번하고 1번이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시 버튼의 경우는 이제 1, 2, 3이 다 커넥티드 되지 않았다라고 뜨는 것이 정상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0번째 줄에 LED가 이제 렛츠로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클럭을 사용하지 않고, 이 오레이즈 문에 보시면 이제 푸시 0이 변하거나 또는 스위치의 0의 로직 값이 변했을 때이 내부의 값들을 변화시켜 줄 거다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래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트 스트림을 제너레이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트 비트 스트림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비트 스트림을 이제 제너레이트 하게 됩니다. 이제 비트 스트림까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하드웨어 매니저를 오픈해서 FPGA의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된 FPGA를 이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가장 왼쪽 사진은 이제 모든 슬라이드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즉, 셀렉트가 푸시 0의 입력이
LED형으로 출력되게끔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이 푸시 버튼 0의 로직이 LED로 전달이 되어져서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푸시 버튼을 이제 떼면 LED는 꺼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우측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푸시 버튼은 눌러서 이제 로직 하이를 전달하고 있고, 다만 슬라이드 스위치의 설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스위치 0이 이제 켜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스위치 1은 여전히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직이 0과 1이기 때문에 이제 0과 0일 때는 LED가 첫 번째 LED에 켜졌어 그 로직이 전달되어져서 불이 켜졌지만 이제 셀렉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LED 그 푸시 버튼의 로직이 LED 0에 전달되는 것이 아닌 LED 1의 로직의 값이 전달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직의 값을 계속 이제 변화를 시켜보면요. 이번에는 그 로직의 값이 1, 0이고, 또 오른쪽 사진에서는 로직의 값이 1, 1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셀렉션의 값이 증가할수록 LED의 위치가 하나씩 쉬프트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